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전화로 대표되던 미디어 매체는 21세기에 들어서며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미디어가 디지털화되며 단순히 정보 전달의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해지고 음성과 문자의 다중방송, 위성방송, 대화형 방송 매체와 개인 방송의 발달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미디어의 힘이 커진 21세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는 영상 컨텐츠 분야의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동반자로서 가까이 있습니다. 현대사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미디어라고 하죠. 영화, 영상,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요.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디지털 미디어, 모바일 미디어 뿐만이 아니라 방송, 영화, 광고, 홍보 이런 것들을 이제 교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컴퓨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매체가 영상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문화의 변화에 몸을 던지고 꿈을 키워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는 미디어 관련 분야의 이론 학습에서 그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실무 교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드라마 PD, 영화 제작자, 감독을 겸임 교수로 위촉해 실제 TV 드라마 제작 과정과 영화 제작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또 KBS 인재개발원과 MOU를 체결해 KBS 사이버 방송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실습과 체험을 통한 학습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교육 컨텐츠를 고민합니다. 우리 학과의 교과목은 크게 보면 영상, 영화, 광고, 그리고 뉴미디어,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디지털 미디어를 이제 큰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습 교육을 같이 하게 됩니다. 현대사회를 움직이고 싶은 그런 포부가 있는 분이라면 우리 학과에 와서 다양한 이런 미디어에 관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습 교육까지 받음으로 해서 자신의 그런 어떤 의지, 자신의 그런 어떤 포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슴에 꿈을 간직한 학우들에게 그 꿈을 실체화하는 것만큼 떨리는 순간이 있을까요? 방송대 미디어 영상학과는 영상제를 통해서 그 꿈의 실체를 구현해냅니다. 학우들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초단편 영화와 애니메이션, UCC 영상, 동영상 광고,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영상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고민하고 상상하고 실제로 구현해낸 수많은 작품들이 영상제를 통해 선보입니다. 그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감상하며 또 소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한 뼘 자라 있습니다. 배우고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을 향해 다가가는 곳,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의 오늘입니다. 영상은 미래를 내다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우리 학과에 와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꿈 그리고 포부 이런 것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술까지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